오후장 양시장은요, 그래도 장중 고점 부근에서 상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워낙 많은 이벤트와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요.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주 초반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식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벤트가 뭐 줄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을 한번 골라보았는데 29일 날에는 윤석열 이재명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떠한 뭐 법안을 통과시킬 건지, 어떠한 이제 협업적인 정책을 펼칠 건지에 따라서 그 관련주가 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좀 출산 정책 관련 종목들이 또 이 이슈로 인해서 좀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가 줄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SK 이노베이션, SK 아이테크놀로지, 금호타이어, 삼성전기, 그리고 수업, 옛날에 이제 아프리카 TV, 이제 요 관련 종목들이 오늘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하시고, 30일에는 삼성전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항공우주,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현대위아, 가 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 좀 선점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또 이제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AMD나 아마존닷컴이 실적 발표가 나는데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 날 이런 기술주들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력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AMD나 아마존닷컴의 실적에 따라서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에는 이제 FOMC 정례회의 이후 이제 결과 발표가 나오는데 금리가 이제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떠한 언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거릴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원래는 올해 몇 번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가 핵심 포인트였지만 지금은 올해 말고 내년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어느 정도 이 매파적인 언급을 할지에 따라서 시장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미국 실적 발표에서는 이제 이베이나 이제 퀄컴 이쪽의 이제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5월 2일 날에는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또 이 산업부 장관이 LG 디스플레이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LG 디스플레이가 좀 긍정적인 반등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날까지도 긍정적인 반등력이 이 이슈 때문에 좀 이어질 수 있는 여력 일정 부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 오션이 호주 오스탈 인수를 추진한다는 이슈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공시 기한이 이날 오기 때문에 이제 확고한 이제 공시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 오션의 주가가 좀 출렁거릴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또 이 기업들 말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뭐 DLENC, DL, 롯데칠성, 넥센타이어, 이노션 등이 실적이 좀 양호하게 발표가 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특히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선점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요일 날, 2일 날이죠. 중국 증시랑 일본 증시가 중국은 노동자, 일본은 헌법 기념일로 휴장을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글로벌 증시에 우리나라 장이 좀 출렁거리는 건 다소 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딱 한 가지 이슈가 좀 있습니다. SK온이 SK엔무브와 이제 합병을 하고 상장을 추진한다는 이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가 이제 이날까지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SK 이노베이션 실적도 좀 양호하게 발표가 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한번 지켜보시고 네이버도 실적이 좀 양호하게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네. 정리해보았습니다. 네, 이번 주 변동성 파고를 좀 잘 넘어야 되는데 민경철 전문가님, 어떤 변수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네, 이번 주 제 막대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5월 네. 2일에 발표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제 세부 사항이 이제 정부가 발표하는 방안에 따라서 시장 네. 기대치를 이제 상회하느냐 아니면 기대치 이하이냐에 따라서 이제 목요일까지는 기대감으로 우리 저 PBR 관련주 코스피 지수 뭐 지주회사 이렇게 저평가된 종목들이 올라갈 여지가 있지만은 우리 3월 달에도 경험했듯이 우리 저 PBR 관련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대형주들이 올랐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을 때 고점에서 실망 매물이 좀 조정이 좀
벌어졌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요일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대형주, 저 PBR 관련주들의 상승을 저는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자, 5월 1일이 휴장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쉬고 목요일에 발표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부의 방안들이 시장 예상보다 조금 지지부진하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목요일, 금요일에는 주 후반에는 조금 대형주 위주의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일을 기점으로 해서 정책 모멘텀이 증시 저변으로 또 확장될 수 있을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박정식 대표님, 그 미국 증시에서 여전히 AI 모멘텀 좀 자랑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애플 그리고 아마존 실적도 관심사인데요. AI 랠리 과연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미국 시장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급등력이 나왔고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AI 관련주들도 실적에 따라서 조금 등락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주에 좀 AI 관련 이슈들이 좀 있더라고요. 4월 29일 인텔 인공지능 서밋이나 4월 30일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인 서울 그리고 5월 1일 인공지능 대전 이런 것들이 이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는 기업들 또는 관련 주들이 어느 정도 좀 등락은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데 일단 실적이 더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이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정책 발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튀었다가 또 이제 주저앉는 또 그런 여력도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리기판 이슈도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선두주자인 SKC, 뭐 삼성전자, LG 이노텍 등등도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좀 이 부분을 좀 시장에 좀 온기를 확산시킬 수 있을 섹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뭐 답변을 제가 드리면은 이제 AI 반도체 강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10% 정도의 폭락을 겪었던 게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그 가격을 회복하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현지 시간 금요일 추가 상승을 기록하면서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 HBM,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도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자, 테마가 계속해서 바뀌고 새벽 시간 자고 일어났더니 엔비디아가 무너지면 반도체 종목들 테마주들 무너질 겁니다. 근데 일단 오늘 단 하루 기준 으로 가장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된 대장주로 움직인 종목 중에 하나가 Y식힘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들도 앵커님께서도 잘 짚어주셨지만은 오늘 동 종목의 24,000원과 25,000원 가격 위로 누군가가 가격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것은 앞으로 유리기판 관련주 오늘장 대장주는 Y식힘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Y식힘 종목에 오늘장 큰 손들이 가격을 끌어올리기 시작한 24,000원과 25,000원 자리를 기준 잡고 이 구간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눌림목 구간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타점으로 활용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YC캠 현재 외국인의 매수는 좀 유입됩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금융지주 이 섹터의 흐름도 저희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증시에서 모처럼 펄펄 날았고 오늘도 그 추세 상승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콩 ELS에 대한 손실금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실적이 좋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그걸 극복해냈고요. 또 주주 환원, 배당주 그리고 자사주 소각 그런 이슈까지는 좀 더해진 상황인데 전고점 돌파가 그러니까 지난주 중순이었습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지 박정식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돼야 좀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 이후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이 금융주들은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일정 부분 차익 매물을 내놓고 조금 이제 주저앉느냐가 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수급적인 측면으로는 오늘 좀 프로그램 매도력이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 여력은 아무래도 한 이틀 정도는 더 지나 봐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지금 좀 예측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틀 정도 지나봐야지 그 세력이 어떻게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추세의 흐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섹터, 금융지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급등 종목들은 좀 매물 소화의 과정을 이렇게 거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경철 전문가님 투자 유의사항 이런 부분이 있을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배당주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분리과세를 정말 해주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금투세 폐지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유예되느냐 폐지되느냐 시행되느냐 이 부분도 사실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월 2일에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세부 사항이 공개가 되고 시행이 7월 달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두 달 동안의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이후에 6개월 정도의 턴은 저는 중장기 관점에서 상승 관점에서 시청자분들이 베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5월 달 세부 사항 발표되고 실질적으로 시행까지 한 두 달 정도의 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시기 동안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눌렀다가 충분히 매수하기 좋은 구간대에 타점을 주고 그리고 다시 7월 시행되면 6개월 정도 중장기 관점에서 우상향 추세를 좀 이어나갈 것 같으니까요. 자, 무리해서 고점에 뭐 무조건적으로 전고가를 돌파할 것이다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지켜보시다가 하락했을 때 뭐 좋은 타이밍을 좀 추적해가지고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자동차 섹터에서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종목 기아입니다. 6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고 기관 쪽에서도 7거래 연속 매수의 불을 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이 오늘도 그렇고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 흐름들이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일제히 목표 주가 상향한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후에도 실적이 괜찮아질 수 있는 건지 박정식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기아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 뭐 자동차 섹터가 일단 뭐 판매량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고환율로 인해서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동안 일단 환율이 좀 높게 진행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2분기에도 좀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원래 1분기에는 실적 피크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뭐 판매량이 좀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제 판매량이 유지가 되고 또 일정 부분 또 증가되는 어떤 그런 구간도 있었기 때문에 양호한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 이제 이러한 실적 피크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켰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조금 더 상승력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실적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발표가 났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상 최대 실적이 1분기에 나왔기 때문에 2분기에도 실적 랠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상승력이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대형주이기 때문에 이 시장 상승력과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외국인의 수급이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FOMC 정례회의 이후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준다면 기아도 한 단계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아의 서프라이즈 실적 그리고 시총 50조 다시금 도전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민경철 전문가님의 의견 듣고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일단 기아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에 내년 초반까지 6개월 정도 더 길게 본다면 우리 기아 종목의 저는 중장기 관점에서의 상승은 16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까지도 상방이 열려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 관점에서는 지난 3월 달 우리 고점 찍고 조정받았던 가격이 13만 원 부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3만 원 돌파 못하면 저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다시 한번 동 종목이 우상향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10만 원 초반대까지 조정받는다면 그때 눌림목 자리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기아가 3월 11일 52주 신고가가 13만 1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3만 원 돌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현재 11만 9천 원 선에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동차 업종의 기아 그 종목의 흐름까지 저희가 봐드렸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마켓 이슈는 박정식 주식 디자인 연구소 대표와 민경철 이데일리 오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